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요즘 네이버에 슬퍼요, 화나요, 좋아요 이 이모티콘이 다 사라졌죠? 화나요 사라져서 화난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이버에서 사라진 감정 버튼 검수 완박 너무 화가 나는 뉴스인데 거기 밑에 화나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강수연 배우 별세기사 올라왔는데 슬퍼요 누르고 싶은데 슬퍼요가 없어요. 밑에 뭐인지 아세요? 쏠쏠 정보, 흥미진진, 공감 100배 이런 것 중에 눌러야 됩니다. 진짜 장난하십니까죠? 그래서 네이버 이 이모티콘이 이렇게 바뀌었죠. 좋아요, 훌륭해요, 싫어요, 화나요, 슬퍼요 이런 거였는데 교체되고 나서는 쏠쏠 정보, 흥미진진, 공감 100배, 분석 탁월 아니 뭘 누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누르라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그 시기가 보니까 이 김정숙 여사 명품 옷 논란 있을 때 검수완박 시작될 때 이럴 때 화나요가 수만 개 찍히니까 이거 혹시 바뀐 거 아닌가? 시기가 묘하게 겹칩니다. 시기가 묘하게 겹쳐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화나요만 진짜 많이 누르셨던 분들 이제 좀 좋아요 좀 누르려고 하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쁜 세상에 그냥 화날 때 화나요 이모티콘 누르는 거잖아요. 좋을 때 좋아요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싹 없애고 뭐 분석 탁월, 흥미진진, 쏠쏠 정보, 공감 100배 그냥 좋아요, 화나요, 슬퍼요 이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독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이 영상들이 많이 추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 추천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화나요에 이어서 어떨 때는 진짜 빡쳐요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 있거든요. 화나요 대신에 빡쳐요를 해도 모자랄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화나요 버튼을 없애버렸습니다. 네이버에 제가 얘기합니다. 셋셀 동안에 빨리 원상복구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너무 힘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화난다, 화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참 사람이 죽는 슬픈 기사에 슬퍼요를 못 누르고 뭐 그러면 뭐 쏠쏠 정보 이거 눌러야 됩니까? 그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새로 바뀐 버튼 보면 누를만한 게 별로 없어요. 쏠쏠 정보, 흥미진진, 공감 100배, 분석 탁월, 후속 강추? 참, 여러분은 어떤 스티커 추천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빡쳐요, 웃겨요, 짜증나, 또 뭐 있을까? 기막혀요, 서운해요. 이런 것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추천 스티커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는데 연합뉴스 TV 보니까요. 바이든 문재인 만난다. 또 삼성 공장 미군 기지 방문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거 좀 외교 결례 아닌가요? 외교 결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상 간 의제는 뭐 경제안보, 대북정책, 국제현안, 광범위한 이런 거고 정상회담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하고 또 당일에 서울에서 대중연설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네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2012년 우리나라 찾았을 때 대학에서 연설을 했죠. 그때 외국어대에서 연설을 했던가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는 서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서 추진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 이거 좀 외교적인 결례 아닌가요? 세계 어느 나라 정상이든 간에 전 대통령 만나는 예는 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또 뭐 다른 예전 분을 만난다든지 이란 대통령보다 호메이니 최고 종교 지도자 만난다든지 아무튼 전직 어떤 파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 좀 외교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방공 교육 받았던 그거 제가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에 DMZ도 방문할 거다. 이거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DMZ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단골 방한 코스다. 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DMZ 방문 검토 중이랍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철통 보안석에서 진행. 누구를 만나나? 이렇게 기사 났고요. 20에서 22일 방한 기간 세부 일정 조율 중이다. 21일에 용산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다. 기자회견 확정. 이건 확정이네요. 그래서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도 갈 거다. 라는데 마지막 날 22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합니다. 정상회담 의제, 북한 도발이 제일 크겠죠? 지금 안 그래도 북한에서 핵실험 또 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연일 미사일도 쏘았는데 또 경제 안보 중심 양국 협력 방안 정말 한미 동맹이 너무 중요한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또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중국의 이인자가 왔잖아요. 그 이인자가 온 것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뉴스원에서요. 윤 대통령 바이든 중국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할까? 공동성명 수위가 관심이다. 작년 5월에 문 바이든 회담 때는 대만을 언급해서 중국이 반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서울경제에서는요. 바이든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대프리한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이렇게 좀 봤더니 우선주의보다 포용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비무장지대 방문 검토 중.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을 왜 만났냐 이게 중요하겠죠. 현직 최고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전임 최고 지도자를 만난다는 거, 이거는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김정은에 대한 컨트롤이 아닐까? 또 중국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지금 좀 경색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과 대화 채널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아, 참,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바이든이 첫 방한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는 형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 나는 퇴임하면 잊혀지고 싶다. 이랬는데, 바이든과 만나네요. 예전에 그 김정숙 여사도 인도에 단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관광을 하면서 자, 인도 정부 초청으로 어쩔 수 없이 관광을 했다. 이렇게 했던 게좀 떠오릅니다. 뭐 인도 정부가 관광 안 가면 혼낸다고 했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관광을 갔다라고 했었죠. 인도에 갔을 때.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할까? 좀 그렇죠? 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이제 그만둡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백악관 대변인 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카린 장 피에르인데요. 이 사람은 최초의 흑인 여성 및 성소수자입니다. LGBTQ입니다. 그래서 사키 대변인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장 피에르는 IT 이민자 2세입니다.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프랑스 영토의 섬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나서 미국 뉴욕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미국으로 와서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로,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일했고요.
장피에르는 뉴욕 공과대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에서 공공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네요. 이 장피에르 대변인이 그동안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증오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흑인 여성이고 동성애자이고 엄마이고 부모님 두 분 모두 IT에서 태어났다. 이러면서 방송에서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장피에르는 현재 CNN 여기자 수잔 말보와 동성 결혼 상태입니다. CNN 여기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1년 4개월 만에 이제 대변인 자리를 떠나게 됐고 이제 MSNBC인가 어디 방송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온 흑인, 여성, 동성애자,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던 이 카린 장피에르 앞으로 어떤 또 말을 쏟아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얼마 후면 한국에 오는데 과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결실이 있을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그런 것도 제가 잘 살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